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두찜의 로제찜닭입니다. 요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중국 당면을 추가했고, 3단계 가장 매운맛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먹밥, 요거는 왕새우튀김, 요거는 김말이튀김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중국 당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엄청 꾸덕꾸덕해 보여요. 이렇게. 와, 맛있다. 와, 맵네요. 약간 불닭 정도의 맵기인 것 같습니다. 와, 매운데 꾸덕꾸덕하고, 뭐지 이건? 너무 맛있는데? 와, 주먹밥 소스에 찍어서. 와, 밥이랑 잘 어울린다. 아, 순살이니까 더막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아, 중국 당면 짱 맛있다. 자꾸 중국 당면에 손이 갑니다. 와. 시원하다. 새우튀김을 먹어볼까요? 와, 새우튀김. 머리째로 먹어야지, 그냥. 짜라다. 소스에 찍어서. 떡도 맛있어요. 어떻게 쫄깃하지?
안에 뒷마리 튀김 15cm라고 하는데 진짜 기네요. 와. 소스에 찍어서. 머리는 꼭꼭 씹어야 됩니다. 고기를 싸서 맛있어. 요 주먹밥은 이따가 소스에 슥슥 비벼서 먹겠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먹어봤을까요? 여기 무가 핑크색이에요. 비벼 먹어야 되는데 다 먹겠네.
한 마리 마지막. 이제 요 주먹밥들을 넣고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벼 먹게 김가루랑 참기름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와. 오. 와,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달라요. 진짜 맛있는데? 양파랑. 너무 맛있어. 와, 매콤하니까 소스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누구랑 인사할래? 호두, 카누, 라떼, 보리.